일본의 가옥거리인데요. 100여 년 전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가옥과 거리가 1900년대 초반으로 시간 되돌려 놓으라여 과거 역사의 산 현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네, 구령포 공원 입구 계단 돌기둥인데요. 이곳 공원 입구 계단과 돌기둥들은 1944년에 일본인들이 세웠으며 돌기둥은 왼쪽 61개, 오른쪽 59개 등 모두 120개가 있다고 합니다. 돌기둥에는 구령포항을 조성하는데 기왕 구령포 미주 일본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. 해전으로 일본인이 떠난 이후 구령포 주민들은 시멘트를 발라 기록을 모두 덮어버리고 돌기둥을 거꾸로 돌려 세웠다고 합니다. 그 뒤 1960년 구령포 주민들이 순국 선열 후 영령들의 유태를 봉하는 청원각을 세우는 과정에 도움을 준 후원자들 이름을 다시 앞뒤를 돌려 세운 기둥에 새겨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. 자, 같이 따라 해보세요. 조금 쑥스럽지만 그래도. 구령포는요, 신라 진흥왕 때 지금의 영조리에서 용 9마리가 승천한 포구에서 유래되었기에 구령포의 역사를 상징하는 작품은 구령포의 개성적 유리와 더불어 새롭게 부활하는 새 빛을 상징하며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디자인하였다고 합니다. 네, 송덕비는 폐지한 후 일본인들이 돌아간 후 구령포 주민들이 시멘트로 덧칠하여 현재 비문은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네요.